요거 보세요. 우리 방금 했던 거죠. 매출액에서 뭘 뺀다 그랬죠? 변동비. 요 변동비를 뺀걸 뭐라 하죠? 예, 공헌이익. 요걸 공헌이익이다. 그죠? 요것도 결국 이 말이 뭐냐 하면은 요 변동비 뺀 것도 이익에 공헌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서 고정비를 빼면은 이게 이제 순수한 이익이죠. 순이익.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100원이다. 그죠? 요게 60원. 공헌이익은 40원. 고정비가 30원. 이익이 10원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익이 없는 상태. 그죠? 이익이 제로. 요 이익이 제로. 요게 본전이죠. 손익분기점. 그죠? 본전. 요게 제로가 될 때는 고정비가 얼마 돼야 되죠? 40원. 요 알아야 될 거는, 요게 제로가 될 때는 고정비와 공헌이익이 항상 뭐 되죠? 같아진다. 그죠? 같다. 그럼 요 변동비와 공헌이익, 요건 항상 100% 되겠죠? 요게 60원, 이건 40%, 이게 80%, 이건 20%. 그죠? 예. 요게 항상 요100% 됩니다. 요거는 변동 비율. 변동 비율이고, 요 공헌이익에 대한 이유를 우리 뭐라 했죠? 공헌이익률이라 이랍니다. 예, 공헌이익률이다. 자, 본전이라는 거는 요 이익이 제로다, 그죠? 제로, 제로, 제로. 알겠죠? 제로. 그러면은 자, 그 손익분기점은 이제 교재 그죠? 그 마지막 장입니다. 588, 588쪽에 거기에 보시면은 원가 조업도 이익 분석 나오죠. 이게 바로 우리 손익분기점 분석이라 하는 겁니다. 예, 손익분기점. 예. 그럼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손실과 이익이 나누어지는 점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전이다. 뭐 쉽게. 예, 본전이라는 거는 보세요. 본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100원에 팔았다. 그죠? 100원에 팔고 팔았는데 요걸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이게 본전이잖아. 그죠?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았다. 그죠? 100원에 사왔다. 요거는 이제 말하자면은 비용. 매출액은 비용과 같다. 총비용과 같다. 비용과 매출액은 같다. 그죠? 요 총비용을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누어 줍니다. 요걸 변동비와 고정비. 그죠? 고정비와 변동비. 뭐 관계 없으니까. 고정비와 변동비. 이게 총비용이죠. 이 비용이 같다. 매출액은 고정비와 변동비를 합친 금액과 같아진다. 그죠? 예. 그래서,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하는데, 매출액이 예를 들어 500원치 팔았다. 그죠? 예. 이때, 변동비가 300원이다. 고정비가 100원 들어갔답니다. 요거는 물건의 원가, 요거는 집세를 생각합니다. 이걸 묶어서 그냥 총비용. 그러면 이때는 이익이 얼마죠? 100원이잖아, 그죠? 이거 400원 빼니까 100원 나왔죠, 그죠? 100원인데, 이 이익이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요게 0이 되려 하면은 이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얼마치 팔면은 요게 0이 되죠? 500원에 파니까 요거 빼고 나니까 100원 남잖아, 그죠? 요게 제로 되려고 하면 얼마씩 팔면 되죠? 400원. 자, 여기 이제 400원 팔면은, 400원씩 팔면 이게 제로 된지 보세요. 500원이 400원 됐죠? 500원이 400원 된다면은 300원은 30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요 비율과 요 비율은 항상 비례합니다. 그 매출액 비율과 변동비를 항상 비례한다. 그럼 500원이 400원 됐다는 거는 결국은 80%로 다운됐잖아. 그죠? 80% 내려가니까 요것도 80% 내려갑니다. 382, 24, 240원. 요게 분석의 기본 가정입니다. 그런데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고정. 그대로. 이거는 항상 일정하다. 집세는 항상 일정해야 되잖아. 그죠? 이거는 제로가 아니죠. 얼마 나옵니까? 60. 그죠? 60. 자, 이게 이제 제로 될 때까지 내려가 봐야 됩니다. 예, 제로 만들어 찾아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요건 우리 항상 기억하세요. 매출액과 변동비 항상 비례한다. 이건 항상 일정하다. 그럼 다시 한번 내려가 볼게요. 보세요.
그럼 이번에 300원 한번 내려가 봅시다. 300원. 300원치 팔면 이게 제로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걸 우리가 여기서 요래 하면 좀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렇게 이해해 봅시다. 요렇게. 요 몇 프로죠? 60%. 그죠? 그럼 요것도 그러면은 여기에 60% 하면 얼마죠? 180. 고정비는 일자 100원. 요거는 이게 얼마? 20원. 그죠? 이게 다시 내려가 봅니다. 200원으로. 200원치 팔 때 한번 보세요. 그럼 요거는 이제 얼마로 바뀌겠죠? 요거에서 요래 한번 복잡해지니까 그냥 이걸로 보세요. 500원이 200원 되었으니까 몇 프로 됐죠? 500원이 200원이 몇 프로? 40%. 요것도 300원에 40% 얼마? 120.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얼마? 20원. 다시 올라갑니다. 250. 요래 250원어치 팔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500원이 요래 되었습니다. 몇 프로? 50%. 요것도 50% 얼마? 150. 고정비는 고정되어 있죠? 이제 뭐죠? 제로 됐잖아. 요게 뭐죠? 본전. 우리가 지금 이 파트에서 알아본 이겁니다. 이거, 이거. 제로 될 때 요거 얼마치, 얼마냐 이겁니다. 그럼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나온, 예를 들어서 문제 주어졌습니다. 예, 만약에 시험은 이래 나왔다 가정합시다. 매출액을 우리는 350만원씩 팔 때, 이때 변동비가 얼마냐? 변동비는, 여기에 변동비가, 예를 들어서, 그죠? 60%라면 240만원이다. 이때 고정비가 얼마냐? 고정비가 만약에 70만원이랍니다. 이때는 이익이 얼마 생겼습니까? 이익이 얼마죠? 40만원이죠. 요 이익이 제로 되기 위해서는 얼마치 팔아야 되느냐? 문제 물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럼 우리가 손익분기점, 즉 이익이 제로가 될 때는 얼마치 팔면은 제로 되느냐. 자, 이거 이런 식으로 한참 해야 되죠. 한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종칩니다. 그죠? 예. 이것만 가지고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이거 못하죠.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원리는 이해하고 이걸 이제 저게 하나 우리 식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못하잖아. 그죠? 예. 그래서 이제 보세요. 요 원리가 이겁니다. 그죠? 매출액과 여기 같다는 가정. 그래서 요 매출액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우리가 팔았다는 것은 그죠? 매출하면은, 예, 요거는 수량과 단가. 단가와 수량. 뭐 같은 말입니다. 그죠? 한 개당 단가에다가 수량을 곱한 거. 그럼 요 변동비도 마찬가지, 그죠? 우리가 얼마에 사왔다가 얼마에 팔은 겁니다. 단가와 수량. 요거는 그냥 고정비고, 요거는 고정비고, 자, 이때 이제 요걸 갖다가, 그죠? 단가와 수량입니다. 그죠? 식을 세우면은, 우리 이제 한글은 굉장히 우수하지만은 단점이 하나 있죠. 그죠? 이 단가, 수량을 갖다가 티귿 앞에 시옷 일어나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요거는 편의상 영어로 할게요. 단가는 제가 P로 넣어요. 프라이스가 P 하고 수량은 퀀티티 해서 Q 이렇게 적을게요. 단가, 수량 약자를 해 만들었습니다. 요래 가지고 넣은 요 고정비에다가 플러스 요 단가는 내가 사받는 단가고 판매 단가니까 요거는 편의상 A로 합시다. 수량은 Q, 요렇게. 예. 그럼 여기 뭐냐?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예, 그냥 간단히 다시, 예, P가 뭐라 그랬죠? 단가. Q는 뭐죠? 수량. A도 뭐죠? 단가. Q는 뭐죠? 수량을 나타내는 겁니다. 고는 뭐죠? 고정비. 알겠죠? 고정비. 다시 요거는 매출 단가입니다. 그죠? 단가고 요거는 뭐라 했죠? 수량. 그죠? 요거는 고정비. 요거 그대로 적은 겁니다. 요 단가와 요 단가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내가 얼마? 100원에 사와서 150원에 판다. 그런 말입니다. 원가니까 요 단가는 A라 했고 요거는 Q라 했습니다. 요게 PQ는 고정비 플러스 AQ. 요게 뭐냐 하면은 손익분기점이죠. 그죠? 결국은 뭐냐 하면은 요 매출액과 요거 더한 게 같다. 그죠? 요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아진다. 요거와 요게 같아지는 점이 요거잖아. 요거와 요게 같아질 때 요게 제로 되잖아. 그죠? 제로.
이때 얼마치 팔면은 본전이냐? 요 한 개당 단가를 얼마로 하면은 요게 본전 되느냐? 몇 개를 팔면은 본전이냐 이겁니다. 자, 다시 우리가 본전을 요 본전 되기 위해서는 단가를 얼마로 해야 되느냐? 몇 개를 팔아야 본전이냐? 얼마치를 팔아야 본전이냐? 매출액. 그 요 금액이 얼마치 팔아야 본전? 요거는 매출액이잖아. 그죠? 매출액을 얼마를 달성하면은 요게 제로가 되느냐? 몇 개를 팔면은 요게 본전이냐? 단가를 얼마로 하면 요게 본전이냐? 요거 분석. 요게 우리 이 장에서 할 거 바로 손익분기점 분석이라 합니다. 요게 제로 손익분기점이잖아. 그죠? 요게 되기 위해서는 요게 얼마치냐? 얼마냐? 요거 얼마냐? 요거 얼마냐 물어보는 거. 그런데 요거 어느 하나 물어보는데 하나 물어보면은 반드시 하나는 주어져야 됩니다. 두 개가 주어지면 못 구하니까, 예, 항상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그걸 지금부터 한번 보세요. 만약에 여기 주어졌습니다. 그죠? 예, 여기 주어진다는 거는 단가가 주어집니다. 단가가 예를 들어서, 그죠? 50원이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문제에서. 하나가 주어집니다. 단가가 주어졌다는 거는 여기 주어졌죠? 그죠? 단가가 P니까. 그럼 요 자리에 뭐가 돼가죠? 50. 그럼 뭐 되죠? 50Q. 알겠죠? 50Q 이렇게 식을 만들 때 단가가 50원 나왔습니다. 여기 주어졌잖아. 그죠? 한 개 50원에 팔고 있다. 여기 주어졌으니까 50Q는 이렇게 식을 만들 때 50Q는 요래 만들어 나가면 이렇게 만들고 또 주어지는 게 수량이 주어졌다. 문제에서. 그죠? 예. 한 개 주어집니다. 항상 수량이 만약에 30개다.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뭐가 주어진 거죠? Q가 주어졌잖아. 요 자리에 뭐가 돼가죠? 30. 그럼 뭐가 된다? 30P. 난 이렇게 시작을 요래 하자. 그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그리고 또 하나 주어지는 경우 하나 더 있다. 그죠? 이번에는 매출액이 주어진답니다. 딱 주어지는 게 세 가지입니다. 요 세 중에 하나.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500원이치 팔았다. 요래 주어집니다. 요래 주어지거들랑 다시 주어지는 것이 반드시 문제 풀 때는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집니다. 제시어가 단가가 주어지거들랑 요 단가 요게 단가니까 50Q 하마 되고 수량이 주어졌다는 거는 요게 주어졌으니까 30P 하마 되고 그럼 문제에서 단가 수량도 없고 요게 주어졌다 그죠? 그럼 우리끼리 약속입니다. 1Q를 하자. 1Q 그냥 1P도 되는데 그냥 1Q 우리는 그냥 하나로 통일합시다. 1Q 1로도 1로 1로 이렇게 요래 두고, 알겠죠? 요래 뒀다. 그럼 이제 요거, 요게 주어지거나, 요게 주어지고, 그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구하기 위해서 이게 주어지겠죠? 당연히 주어집니다. 그럼 이제 문제에서 고정비가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고정비가 30만원 발생했다. 이래 주어집니다. 그럼 고정비가 주어졌으면 이 자리에 30만원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그대로 우리가 식 세우면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되죠? 대입. 그대로 대입하고, 요걸 묶어서 한마디로 뭐라 한다? 변동비를 그랬잖아. 그죠? 변동비인데, 요게 주어질 때는 요래 주어집니다. 같이. 요렇게 보통 주어지는 거는 변동 비율이 보통 주어집니다. 변동 비율이 예를 들어서 60%다 주어졌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은 변동 비율이 요게 보세요. 요게 이제 변동비니까 변동 비율을 주어졌습니다. 변동 비율이 60%다. 아까 우리 이거 보세요. 요게 변동비율 그랬죠? 그죠? 요게 60%입니다. 그죠? 요 금액의 60%, 매출액의 60%, 요게 변동비율이잖아. 그죠? 60%. 공원이익률은 몇 프로죠? 40%. 변동비율이 60% 하는 거는 매출액의 60%다. 그죠? 그래서 요게 변동비율이 60% 주어졌다는 거는 요게 매출액이잖아. 지금. 그죠? 50Q가 매출액이니까 요게 60% 얼마죠? 요게 60%. 30Q. 그렇죠. 30Q. 이렇게. 30Q. 자, 요것도 60%입니다. 30P에 60% 얼마? 18P. 그렇죠. 이번에는 1Q에 60% 얼마? 0.6Q. 끝났습니다. 여기. 식만 세우면 이제 끝납니다. 자, 요렇게 식 세우는 거. 물론 이제 처음이니까 좀 어렵습니다. 그죠?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도 안 갈 거고. 자, 다시 보세요. 하면서 자꾸 이제 우리 하나하나 또 이제 반복할 거니까. 다시.
일단 요 식은 만들어 놨으면 요 식은 요겁니다. 그죠? 요걸 갖다가 제가 단가와 수량 PQ 했습니다. P 단가 수량은 Q 고정비 요거는 변동단가 수량입니다. 그죠?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대입합니다. 단가 50원 주어졌다. 그죠? 그러면은 요게 주어졌으니까 50Q는 요게 주어져 요거하고 여기 같이 주어진 겁니다. 고정비가 30만원에 불어서 변동비율이 60%다. 요게 60%. 요게 60하면 얼마죠? 30Q. 그죠? 그럼 요게 수량이 30이 주어졌다. 요게 주어졌으니까 30P는 고정비 30만원 나왔고 변동비율 60% 그랬으니까 요게 60% 얼마죠? 18P. 그죠? 아. 그리고 매출액이 주어지거든 무조건 1로 두자. 1로. 1. 1Q. 고정비는 30만원이고 변동비는 요금액이 몇 프로? 60%. 0.6Q 이렇게. 그죠? 예. 자, 고정비는 그냥 이대로 염화됩니다. 그죠? 여기 고정비고 변동비율은 항상 60%면 여기에 60%. 여기 있잖아. 그죠? 여기에 60%. 여기에 60%. 30, 18, 0.6. 그죠? 요거는 주어진 게 요래 주어집니다. 50 나왔다. 50Q. 수량 나왔다. 30P. 매출 아마 1Q. 그죠? 요렇게. 자, 보세요. 자, 단가가 50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죠? P, 시작. 50Q. 그죠? 넌. 요거 두 개 있나? 고정비 얼마? 30만원. 불어서 변동비는 60%, 요게 60 얼마? 30Q. 식 세웠습니다. 그죠? 식. 됐고. 두 번째. 수량이 나왔다. 수량 여기 나왔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죠? 30P. 넌 고정비 얼마? 30만원. 플러스 여기 변동비입니다. 그죠? 60%. 여기 60% 얼마? 18P. 그죠? 이렇게 쉬우고. 그 다음 매출액이 주어져도 이게 뭐 얼마든지 관계없습니다. 매출액이 나오든 무조건 뭐라 한다? 1Q. 고정비 얼마? 30만원. 그죠? 플러스 변동비는 60%에서 여기 60% 얼마? 0.6Q. 끝났죠. 그죠? 이렇게 씩 세우는 거. 요것만 몇 번 반복하세요. 반복하고 자 앞으로 잠깐 보세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답을 찾기 위해서는 여기서 답 물어보는 게 뭐냐면 Q를 물어봅니다. 몇 개냐 물어보면은 계산기 가지고 보세요. 30만원 나누기 요거는 빼야 되죠. 넘어가면 마이너스니까. 30만원 나누기 얼마? 20. 요거는 시작. 30만원 나누기 18. 요거는 얼마? 30만원 나누기 0.4. 계산기를 딱 누르면 되잖아. 요거는 30만원 나누기 20 하면 됩니다. 30만원 나누기 20 하니까 얼마 나오죠? 15,000. 그렇죠. 요거는 P 계산합니다. P는 30만원 나누기 얼마? 12. 12. 그죠? 약 얼마 나오죠? 예, 25,000. 요때 Q 구합니다. 보세요. Q는 30만 나누기 얼마? 0.4. 알았죠? 0.4. 아마 얼마? 예. 요게 묻는 답. 찾으면 되죠. 그죠? 끝. 예. 다 했습니다. 이게 손익분기점. 이제 요렇게 다 기본 알고, 지금부터 이제 문제 연습할 겁니다. 자, 여기서 요까지가 뭐냐면 본전입니다. 본전. 그 요 문제에서 나는 내가 이달에 내가 얼마를 버리고자 한다. 수익을 얼마 얻고자 한다. 그죠? 내가 만약에 수익을 100만원 얻고자 한다. 또는 200만원 수익을 얻고자 한다. 목표 이익이 주어지거든. 그냥 대주면 됩니다. 요 식에다가 200만원 수익을 얻고자 한다. 목표 이익은 플러스. 요 픽, 요 다음에 요 플러스 얼마 하면 됩니다. 계산할 때. 목표 이익은 플러스. 요 이익은 반드시 뭐냐? 세전입니다. 세전 이익이다. 세전이 무슨 소리죠? 그렇죠. 세금 차감전, 법인세 차감전. 여기서는 법인세 차감전. 그럼 만약에 문제가 세후가 주어집니다. 문제가 혹시 그죠? 세후 얼마 주어지거든요? 뭐로 고쳐야 되죠? 세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항상 우리 목표이익은 무슨 이익이다? 세전 목표이익. 우리 계산하는 거는 세전. 법인세 빼기 전
자, 일단은 요래해서 제가 기본 설명은 요렇게 정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걸 이제 응용하는 그죠? 응용해 봐야 되잖아. 그죠? 실전 이제 문제를 가지고 실제 어떻게 나오는지 그 우리가 기본 원리는 이겁니다. 그죠? 자, 다시 보세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죠? 매출액은 고정비와 변동비 되는 게 같아진다는 것은 이거와 이게 같다는 것은 비용과 수익이 같아 이게 이익이 없는 상태잖아. 그죠? 제로. 그죠? 이게 본전 손익분기점입니다. 이 식을 요 식에 우리 책을 잠깐 한번 보세요. 589페이지. 589쪽을 책을 한번 보세요. 까만 데 보면은 거기에 식들이 나오죠. 그죠? 분수도 이거 있죠. 예. 또 뒤로 넘겨 보세요. 591페이지 보면은 거기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공식들이 식이 많이 보이죠? 분수가 많이 있죠, 그죠? 그 식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그 많은데, 이런 식을 외우지 말고, 요거 하나, 요거는 식이 아니고, 제가 만드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식 많으니까, 그걸 하나로 통일한 겁니다. 어차피 뭐냐 하면은, 여기에서 전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식들이 많은데, 이 식들을 암기할 필요도 없고, 여기다 그냥 갖다 엿보면 다 들어갑니다. 여기다가. 요거만 익히고, 그 공식은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그래 풀지 말고, 우리는 요렇게 기본 원리에다 그냥 집어엿보자. 어떻게 하냐? 요렇게 엮는다. 그죠? 자, 그러면 실전 한번 가볼게요. 보세요. 한번 해봐야 아는 거죠. 그죠? 자, 문제 한번 보세요. 593쪽에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593쪽에 4번. 아직 뭐, 잘 모를 겁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한20% 정도 이해했을 겁니다. 그냥 보세요. 593쪽에 4번. 자, 봅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4번. 문제는 이해했죠? 그죠? 무슨 말인지. 이 기업은 한 개당 1,000원에 팔고 있는데 한 개당 소요되는 변동비가 800원이다. 매월 100만 원의 고정비를 지출하고 있고 다음 달에 60만 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는가?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 대입합니다. 이 제시어가 10중 8구가 처음에 나옵니다. 제일 처음에. 대부분 나오는 게. 자, 거기 뭐가 나왔습니까? 한 개당 얼마? 1,000원. 뭐가 나왔죠? 단가. 단가 나왔잖아요. 아, 여기 나왔구나. 단가 1,000원. 그럼 뭐라 하면 되죠? 시작. 1,000큐. 그렇죠. 거기에 1,000개 판다 그랬잖아. 요 자리에 1,000이 들어갔습니다. 그죠? 1,000. 아, 요게 1,000. 1,000큐. 자, 적어 보세요. 1,000큐. 자, 1,000큐 나왔다. 그죠? 1,000큐는 고대 대입합니다. 1,000큐는 다음이 무슨 자리죠? 고가 뭐죠? 고정비. 그 고정비 얼마 나왔습니까? 100만 원. 적으세요. 고정비 100만 원 적었습니다. 플러스 이번에 변동비. 그게 지금 변동비가 얼마입니까? 800원이죠. 이 문제는 800원에 사왔다가 1,000원에 판다. 그죠? 그렇죠. 원가가 800원이잖아. 그게 변동비입니다. 원가. 그럼 800원이니까 그럼 800원에 사왔다가 1,000원에 팔니까 800큐. 퍼센트라면 80%를 말입니다. 그죠? 80%를 그냥 숫자 800원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8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판다. 그 말입니다. 800원에 사와서 1,000원에 판다. 800큐. 여기까지 하면은 내가 본전이 나오고 그 문제 보니까 목표액이 주어졌네. 그죠? 내가 얼마 벌린다 그랬죠? 60만. 더해주면 되지. 이거 풀면은 답입니다. 묻는 답. 간단하잖아, 그죠? 뭐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죠? 대입해보니까. 자, 보세요. 자, 요거 100만 원과 60만 원 더 해야 되겠죠? 자, Q 계산합니다. 시작. 160만 원 나누기 얼마? 200. 그렇죠. 다시, 시작. 160만 원 나누기 얼마? 200. 요거는 빼야 돼. 넘어가면 마이너스 되니까, 그죠? 요거 빼야 됩니다. 요건 더하고, 요거는 빼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Q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160만 원에다가 나누기 얼마? 200 하면 됩니다. 그죠? 떨어지고 얼마죠? 8,000개. 정답. 답이 8,000개. 여기 묻는 답입니다. 4번 문제 동그라미 딱 치고. 알겠죠? 4번. 알았다. 그죠? 4번. 아, 이래 하는구나.
자, 이번에 그 왼쪽에 있는 기본 문제 2번 한번 보세요. 4번 하나는 이제 거의 다 반복도 하셔야 됩니다. 왼쪽 2번 한번 보세요. 아, 2번보다 3번 먼저 보고 올라올게요. 3번부터 보고 갑시다. 손익 분기점 수량 본전 되기 위해서는 몇 개를 팔아야 되느냐, 얼마치를 팔아야 되느냐, 이건 무섭니다. 그죠? 손익 분기점은 본전. 그럼 문제 박스를 한번 보세요. 단위당 판매가격이 얼마 나왔죠? 예. 단위당 판매가격이 얼마죠? 50. 단위당 한 개 50원에 판다. 한 개 50원에 판다. 그럼 뭐죠? 50Q. 50Q는, 자, 여기 뭡니까? 고정비 찾으세요. 얼마? 90만원. 90만원. 그게 변동비가 얼마라 그랬습니까? 30원. 30Q. 끝. 요거 풀면 답입니다. 여기까지가 손익분기점, 본점. 요거는 목표가 없으니까 여기까지 끝나잖아. 그죠? 그러면 Q 계산하세요. 몇 개 팔면은 본전이다 나오죠. 그죠? Q 계산하면 됩니다. 자, Q는 시작. 90만원 나누기 20. 그죠? 예. 계산해가지고 90만원 나누기 20 답입니다. 자, 90만원 나누기 20 하면 몇 개 나오죠? 4만 5천 개. 4만 5천 개 팔면은 본전이다. 요 조건 하에. 자, 그런데 거기 또 보니까 수량은 4만 5천 나왔습니다. 그죠? 하나 더 묻잖아. 매출액 얼마고, 물어. 한 개 내가 얼마에 판다 그랬죠? 50원. 그럼 50원 곱하기 4만 5천. 이게 매출액. 한 개 50원에 파니까 4만 5천 개. 좀 얼마? 225만원 답. 그죠? 225만원입니다. 예. 자, 이제 뒷장 넘겨보세요. 594페이지부터 이제 또 해봅니다. 자, 1번 보세요. 이제 어느 정도에서 감이 잡히죠, 그죠? 1번 한번 읽어보세요. 1번. 1번. 성호에서는 C 제품을 단위당 5원에 팔고 있다. 5가 힌트잖아, 그죠? 제시어 5. 거의 10중화로 처음에 나옵니다. 5, 아, 5원에 팔고 있다. 5가 뭡니까? 5가 뭐죠? 단가. 그럼 시작. 5, Q. 그렇죠. 5, Q. 이렇게 시작하고. 넌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21만원. 대입하고. 21만원. 플러스. 자, 변동비는 보니까 판매가의 몇 프로? 60%. 여기에 60% 그랬습니다. 5, Q에 60%. 얼마? 3Q. 그렇죠. 3Q. 맞죠? 그죠? 여기에 60% 그래. 5Q에 5Q가 매출액입니다. 여기에 60% 3Q. 거기 보니까 목표이익이 있습니까? 있네, 그죠? 목표이익 얼마죠? 목표이익 돈이 안 나왔고, 그 문제를 보세요. 잘 보세요. 매출액이 10% 그랬잖아, 그죠? 지금 매출액이 뭡니까? 5Q. 5Q에 10% 얼마? 0.5Q. 끝. 이렇게. 그죠? 문제가 매출의 이 금액의 10% 그랬으니까 0.5Q. 요거 계산하면 됩니다. 뭐 이 정도 계산해, 이제. 그죠? 요거는 3.5니까. 자, 시작. 21만원 나누기 1.5. 그렇죠. 요 3.5는 여기서 빼야 되잖아. 그죠? 5에서 빼면 1.5입니다. 그래서 21만원 나누기 1.5. 그게 답이 됩니다. 25만원 나누기 1.5 해보세요. 그러면 Q가 나오죠? Q가 얼마? 14만. 맞죠? 다시, 자, 보세요. 21만원 나누기 1.5. 그죠? 14만. 답이 1번 맞습니까? 틀렸죠? 묻는 말을 잘 보셔야 돼요. 묻는 말이 뭘 묻고 있죠? 매출액 물었잖아. 묻는 말이 몇 개, 우리는 요 구한 게 뭐죠? 14만 개. 개잖아. 한 개 얼마짜리에 판다 그랬죠? 5원에 판다 그랬잖아. 5원짜리를 얼마에? 14만 개. 얼마? 70만원. 그 묻는 말이 매출액을 물었으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1번이 아니고, 몇 개 팔면은 되느냐 물었다면 14만 개가 되지만은, 매출액이 얼마냐 물었으니까, 정답은 얼마죠? 예, 70만 원입니다. 이해됩니까? 예. 자, 일단은 1번 해봤고, 자, 조금 이제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예,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예,
8번 문제 하나 봅시다. 8번. 조금 더 연습하고 저 돌아올 겁니다. 8번 한번 보세요. 8번. 자, 8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청주에서는 K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을 판매한다 그죠? 현재 매출액은 250만원이고 변동비는 150만원, 고정비는 60만원, 매출액의 10%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의 매출액을 달성해야 하느냐, 이런 물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단가가 주어졌습니까? 수량이 주어졌습니까? 매출액이 주어졌습니까? 매출액. 뭐라 한다 그랬죠? 1Q. 우리끼리 약속했잖아. 1Q를 하자. 그죠? 1Q는, 아시죠? 1Q는, 예, 시작합니다. 다음 자리 뭡니까? 고정비. 고정비 얼마입니까? 60만원. 그렇죠? 60만원. 플러스, 변동비 찾으세요. 변동비. 그 변동비는 지금 150만원이죠? 자, 이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매출에 250만원을 1로 뒀잖아. 1. 그죠? 250만원을 1로 100% 받습니다. 100%. 그러면은 250만원이 100%면은 150만원은 몇 프로가 되죠? 250만원을 우리가 100% 1로 뒀습니다. 150만원 몇 프로? 60%. 60%잖아. 그죠? 그래서 요거는 0.6Q로 해야 됩니다. 0.6Q. 60%니까. 요,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는 요 숫자가 요거는 항상 요거보다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왜? 우리는 요 0.6원에 사와서 1원에 판다 이래 봅니다. 알겠죠? 항상 요 단가, 사왔는 단가보다는 이게 커야 됩니다. 매출에. 알겠죠? 예. 그냥 요거보다는 요게 항상 커진다 하는 거 아세요? 여기다 1Q 하고 나서 여기다 150만 원만 안 되고 요거는 요 숫자는 요거보다 0.6원에 사왔다가 1원에 판다. 요거는 3원에 사왔다가 5원에 판다. 요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알겠죠? 요거 변동비라는 거 원가입니다. 3원에 사왔다가 5원에 팔고 0.6원에 사왔다가 1원에 판다. 3원에 사왔다가 2원에 파는 문제 손해보는 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본전이니까 이거는. 본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쪽이 커야 됩니다. 이게 고정비가 있으니까. 자, 일단 하고 여기까지 했다. 그죠? 그리고 목표액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매출액의 10%. 우리 지금 매출액을 뭐로 뒀죠? 1Q. 1Q로 뒀으니까 여기에 10% 얼마? 0.1Q. 그렇죠. 아이고 잘하시네. 예. 이거 구하마 답입니다. 예. Q 구하면 되죠. 자, 자, 여기서 바로 이제 우리 Q 계산합니다. 시작. 60만원 나누기 얼마? 0.3. 그렇죠. 요거 0.7이니까, 요 1에서 요거 빼 0.3이잖아. 그죠? 60만원 나누기 0.3 하니까 얼마 나오죠? 200만원. 그렇죠. 정답. 200만원 나왔는데, Q는 개입니다. 그죠? 200만 개 해도 되고, 왜냐하면은, 이걸 한 개 1원에 판다 그랬으니까. 200만 개, 1원이니까 200만 원. 결국 같잖아. 그죠? 한 개 1원짜리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8번도 정리됐습니다. 그죠? 됐고. 자, 그럼 그 위에 나와 있는 7번도 한번 볼까요? 7번. 7번. 그거는 바로 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7번 한번 보세요. 예, A 기업의 수익 및 비용이 아래와 같다. 목표익 20만을 달성하기 위한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 얼마고 물었네. 그죠? 자, 박스를 보세요. 판매 단가가 얼마 나왔죠? 100원. 자, 시작합니다. 시작. 100Q. 그렇죠. 넌 100Q는 고정비가 얼마죠? 60만원. 변동비가 얼마입니까? 80Q. 아, 8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고 있다. 그죠? 목표액이 없죠? 아, 있네. 목표액 얼마? 20만원 플러스 20만원. 예. 계산하면 답입니다. 그죠? Q. Q는, 자, 계산합니다. 보세요. 요거 다음 얼마입니까? 80만원 나누기 얼마? 20. 180하면 안 되지. 빼야지. 그죠? 80만원 나누기 20. 그죠? 80만원, 20원 얼마 나오죠? 4만 개. 3번 정답. 그죠? 3번. 그 문제 풀었던 문제는 동그라미 딱 쳐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또 한번 풀어보세요. 자, 9번 문제. 9번 보세요. 9번.
자, 이번에 9번 한번 해봅시다.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9번. 이제 요 손익분기점까지가 우리 이제 시험에 나오니까 여기까지는 해야 됩니다. 이 손익분기점 문제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우리 회계 원리는 이 부분이 회계학 부분인데 뭐 자꾸 시험에 나오니까 해야 되잖아, 그죠? 회계학과 회계 원리가 요게 딱 요래 회계학 하는 거 학문하고 그죠? 회계 원리가 이게 요에 범위가 있는데 요게 점서입니다.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회계학 시험에도 이게 나오고 우리 시험에도 이게 좀 나옵니다. 이쪽에 자꾸 섞이 나오다 보면 이쪽에 많이는 안 나오는데 근데 이 부분 이런 거는 사실 회계학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뭐 우리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예, 보다 보면 시험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손익분기점은 우리 해야 됩니다. 예, 9번 우리 시험은 조금 좀 약간 변형되어 가지고 출제가 됩니다. 매출액은 50만원, 변동비가 3이요, 고정비가 15만원입니다. 그죠?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이익을 달성하면 매출액 얼마나 증가하는, 이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 보니까 단가도 없고 수량도 없고 매출액이 나왔다. 어떻게 한다? 1Q. 1Q 이때 하자. 그죠? 1Q는 다음 뭡니까? 고정비 얼마? 15만원. 그죠? 플러스. 자, 변동비가 32만 5천이지만 그걸 적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50만 원을 1로 뒀습니다. 100%. 그럼 50만 원에 32만 5천은 몇 프로에 해당하죠? 그렇죠. 65%잖아. 그죠? 0.65Q 이래야 됩니다. 그래, 요 숫자는 요거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알겠죠? 예, 요게 100% 뒀으니까 요거는 65%다. 1이니까 0.65다. 요렇게. 여기에 목표액이 있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매출액이 얼마? 10%. 매출액이 얼마 뒀죠? 1Q. 여기 10% 얼마? 0.1Q. 예, 계산. 야, Q 계산을 좀 되겠네. 자, Q는 15만원, 요거 다음 얼마죠? 0.75죠, 그죠? 15만원 나누기 얼마, 빼면 얼마? 0.25. 자, 15만원 나누기 0.25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60만, 맞습니까? 60만, 예. 15만원 나누기 요거 0.75 빼니까 0.25 하니까 60만 나왔다, 그죠? 60만, 요거는 60만 개 해도 되고, 한 개 1은 뒀으니까 60만 원 해도 되고, 그죠? 예. 자, 답, 60만 답 찾아보세요. 없죠? 묻는 말 보세요. 묻는 말. 뭐를 묻고 있죠? 매출액 얼마냐 물어서 60만 원 맞죠? 그런데 얼마나 증가해야 하는가 묻잖아. 증가 부분. 원래 얼마였죠? 50만 원. 그럼 60만 원이니까 얼마 증가죠? 10만 원. 정답. 그죠? 그 묻는 말이 얼마가 증가해야 하는가 물었으니까 답은 10만 원입니다. 알겠죠? 10만 원. 예. 자, 이번에는 11번 하나 더 해봅시다. 11번. 자, 우리 교재 나오니까 11번 한번 보세요. 11번. 예. 11번. 문제 읽어보시고. 20만 개. 20만 단위라 하는 거는 20만 개. 20만 미터, 20만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말하는, 그냥 우리는 쉽게 그냥 개 이래 하세요. 20만 단위 나오더라, 20만 개 이렇게 편하게 판매를 계획하고 있답니다. 고정비는 400만 원 들어갔고 변동비는 판매가의 60%다. 이 회사가 100만 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단위당 판매 가격은 얼마여야 하는가 물었네, 그죠? 요거는 주어진 게 뭐죠? 20만 개. 20만 개, 요게 주어졌죠? 요게 주어졌습니다. 요게 20만 개니까 어떻게 한다? 20만 P. 그렇죠. P는, 이렇게. 20만 P는, 다음 뭐죠? 고정비. 고정비가 얼마? 400만 원. 예. 고정비가 400만 원. 맞네, 그죠? 고정비 400만 원. 자, 변동비는 얼마죠? 변동비는? 판매가의 60%. 지금 판매가가 얼마입니까? 20만 P죠. 판매가가 매출액이니까 20만 P에 60%면 얼마? 12만 P. 예, 변동비. 여기까지 하면 본전. 목표액이 있습니까? 목표액?
그 있네, 그죠? 100만 원 이익을 얻기 위해서 플러스 얼마? 100만 원. 이익은 더 해주면 되니까. 끝났습니다. 자, P 계산합니다. 계산기 들고, 자, 어떻게 하면 되죠? 시작. 500만 원 나누기 8만. 500만 원 나누기 8만. 알겠죠? P 계산. 500만 원 나누기 8만 합니다. 얼마 나왔습니까? 62.5 정답. 62.5 정답입니다. 예. 12번도 해보세요. 12번. 이제 12번 한번 계산해보세요. 12번 문제. 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12번. 자, 한 개에 600원에 팝니다. 그죠? 한 개에 600원.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600큐. 그렇죠. 넌, 자,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800만원. 그죠? 800만원에다가, 플러스, 자, 변동비가 얼마죠? 변동비는 한 개 얼마? 450원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450큐. 아, 이 말은 450원에 사와서 600원에 판답니다. 그죠? 예, 요래 팔고 있다. 그런데 목표액이 얼마를 정해놨죠? 40만원. 플러스 40만원. 답. 그죠? 답이다. 답 구하면 되겠죠? 그죠? 예. 그, 식을 다 적어놔야 됩니다. 우리 그게 해설에는 우리 책에 원래 공식대로 해놓은 겁니다. 예. 이 식은 없습니다. 그죠? 요걸 적어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복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합니다. 시작. 840만원 나누기 150. 그죠? 840만원 나누기 150 하면 되죠? 답은 얼마? 예. 답 나왔죠? 그죠? 예, 요리 하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앞으로 잠깐 돌아오세요. 요 정도 하고 나서 모양이 약간 다른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번 문제 594쪽 한번 보세요. 594페이지에 2번. 2번 문제. 2번 찾았죠. 한번 읽어봅시다. 한조회사의 손익분기점 매출액. 대비를 합니다. 브레이크 2번 포인트의 약자입니다. 손익분기점, 즉, 본전 되기 위해서는 100만원씩 팔면 본전이다. 공은 이익률이 40%다. 이익은 25만원이다. 매출액을 계산하세요. 거기에 지금 안노동이 하나 나왔네요. 그죠? 공은 이익률. 자, 잠깐 보세요. 이리 오세요. 거기 보니까 공은 이익률이 나왔다. 그죠? 요게 공은 이익률이잖아. 그죠? 공은 이익률. 자, 요게,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와 요거는 항상 몇 프로 되죠? 100%죠? 요 손익분기점이 되기 위해서는 공은 이익과 고정비가 같다 그랬죠? 그럼 문제에서, 자, 요거 하나, 여기서 볼 거. 문제에서 이제 요런 게 안 주어지고, 변동비가 안 주어지고, 요게 주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공원 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죠? 만약에 공원 이익률이 40%랍니다. 우리가 요걸 갖다 추정해야 됩니다. 공원 이익률이 40%가 나오면은, 변동비율은 몇 프로? 60%. 이건 항상 100% 되니까. 예. 이게 만약에 30% 나왔으면 이거 몇 프로? 70%. 이게 80% 나오면 이거는 몇 프로? 20%. 요건 항상 100%입니다. 알겠죠? 그럼 요거, 요건 관계는 알겠죠? 그죠? 요거는 요수가 뺀게 이거니까 100% 되겠죠? 그죠? 자, 이때 우리가 손익분기점입니다. 그죠? 요게 제로가 될 때는 요 고정비와 공헌이익이 같다 그랬죠? 그럼 공헌이익률이 40%면은 고정비도 몇 프로? 40%, 그렇죠. 요걸 하나 기억하세요. 요거, 요거. 그 문제에서 이런 변동비, 이런 게 안 주어집니다. 안 주어질 때, 고정비도 안 주어지죠. 그죠. 그 대신에 이게 주어질 때 있다. 공원 이익률이 주어지거든랑, 요렇게 두 개를 우리가 추정해야 됩니다. 공원 이익률이 40% 나오면은 변동비율은 60%, 여기 100%고, 요거와 요거는 같잖아, 그죠? 고정비율은 40%입니다. 알겠죠? 고정비율은 40%.
요거는, 요건 같다. 요거는 100%.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제 풀 수 있겠다. 그죠? 자, 같이 해봅시다. 자, 그 문제 보세요. 2번 봅니다. 다시.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100만 원이다. 공헌이익률은 40%. 이익, 이게 이 이익은 이제 목표이익이겠죠. 그죠? 매출액 계산하세요. 자, 그러면은 이 자료는 지금 단가가 나왔습니까? 수량이 나왔습니까? 매출액이 나왔습니까? 매출액. 매출하면 어떻게 하자 그랬죠? 1Q. 그죠? 1Q. 하세요. 딱 생각하시고. 1Q는 됩니다. 자, 고정비. 그 고정비는 지금 공헌이익률이 40% 나와서만 고정비도 40%죠.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럼 100만원에 40% 합니다. 얼마? 40만원. 100만원 중에 40만원이 고정비라는 말입니다. 아, 요거는 40만원. 아, 알았다. 그죠? 고정비는 40만원. 플러스 변동비. 자, 공헌이익률이 40%면은 변동비는 몇 프로? 60%. 요 매출액의 60%입니다. 그거는 여기에 60% 얼마? 0.6Q 요렇게. 자, 요거 혼동하지 마세요. 예. 고정비는 40%는 바로 100만에 40% 했죠. 그죠? 그래 나왔는 거고 요 변동비는 이거보다 크면 안 됩니다. 그죠? 이거 해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다가 변동비가 60% 해가지고 여기에 60만 하면 안 되죠? 이게 60만 하면 이거는 100만 해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답이 안 맞습니다. 1로 뒀으니까 이거는 0.6Q 이렇게. 알았죠? 예.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목표액 얼마? 25만 원. 예, 끝났습니다. 끝. 계산하면 되죠. 그죠? 이렇게. 아, 공헌 이익률이 나오는 경우. 그죠? 예. 변동비와 고정비 대신에 공헌 이익률이 줄이되 있다. 그죠? 하나, 우리 또 새로운 모양 하나 알았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이제 Q 계산합니다. 자, 시작. 65만원 나누기 얼마? 0.4. 65만원 나누기 0.4입니다. 얼마 나오죠? 예, 1번 답. 162만 5천원. 그거 이해되죠? 그죠? 그거 하고. 이제 이해되었으면 여러분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 반복. 예. 자, 뒤로 이제 좀 넘겨봅시다. 600페이지. 600에 이제 그 쭉 밑에 3개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세 문제 뭐 다 할 필요는 없고 거기 보면은 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합시다. 14번 같은 모양입니다. 13, 14, 15 문제가 전부 유사한 문제입니다. 숫자만 다릅니다. 우리 자 14번 한번 해봅시다. 손익분기점 매출액은 50만 원이고 공헌이익률은 20%. 아, 이것도 공헌이익이 나왔네요. 그죠? 영업이익이 20만 원. 요거는 목표액을 말합니다. 매출액 얼마냐 물었습니다. 매출액 50만 원. 단가 수량 아니고 매출액 어떻게 한다? 1Q는 자, 이제 공헌이익률이 나왔습니다. 그죠? 공헌이익률이 20%입니다. 고정비도 몇 프로? 20%. 얼마? 10만원. 그렇죠. 10만원. 50만원 20% 해야 되니까 10만원. 자, 변동비율은 공헌이익률이 20%만 변동비율은 몇 프로? 80%. 0.8Q. 알겠죠? 0.8Q. 알았죠? 여기에 목표액이 있네. 그죠? 얼마? 20만원. 예, 다 했습니다. 계산. 계산하면은 Q 나오겠죠. 그죠? Q는 어떻게? 30만원 나누기 얼마? 0.2. 알았죠? 30만원 나누기 0.2 해보세요. 얼마 나오죠? 예, 정답. 예, 4번. 150만원. 이 나왔다. 그죠? 예, 4번 정답. 예. 자, 한번 넘겨볼까요? 뒷장. 602페이지와 603쪽에 보니까 전부 우리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이네요. 그죠? 시험에 많이 나왔죠. 그죠? 예. 그 일단은, 자, 603쪽에, 예, 그 20번부터 한번 봅시다. 20번, 예. 20번. 이제 전부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만 이제 생각하면 되는데, 약간씩 그 이제 지금 그 18번 문제나 20번 문제 이런 건 좀 쉬운 건 아닙니다. 약간 어려운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거기 이제 이익이 나와 있죠. 그죠? 이익이 나왔는데, 이익이 뭐로 나와 있죠? 세후로 나왔잖아. 그죠? 목표 이익이. 자, 우리 아까 얘기했습니다. 목표 이익은 항상 뭐라 그랬습니까? 세전인데, 세후가 나오면은 세전으로 고쳐야 됩니다.
알겠죠? 세전 고쳐줘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요 이익을 목표로 봅니다. 우리는 세금 빼고 난 후가 아니고 빼기 전 목표액입니다. 알겠죠? 빼기 전이다 하는 걸 알고 일단 거기에 나와 있는 20번 문제 한번 보세요. 일단 식을 한번 세어봅시다. 일단은 자 차례대로 보세요. 20번 문제. 자 뭐가 주어졌죠? 판매가액이 주어졌죠? 어떻게 합니까? 시작. 15Q. 그렇죠. 일단은 15Q는 예, 고정비. 그 고정비는 2000 나왔네, 그죠? 고정비 2000 나와 있고. 알았고. 플러스. 자, 이번에 변동비 한번 보세요. 변동비 얼마인지. 변동비 얼마입니까? 10원. 10Q. 이 말이 무슨 말이죠? 10원에 사와서 얼마에 판다? 15원에. 그 말이잖아, 그죠? 10원에 사와서 15원에 팝니다. 자, 이제, 목표이익만 들어가면 이제 끝인데, 목표이익이 보니까, 세후가 나왔잖아, 그죠? 세후, 법인세를 빼고 나니까 1200원이더랍니다. 그죠? 40%잖아, 그죠? 얼만지 모르겠는데, 40%를 빼고 나니까 1200원이더라. 자, 보세요. 우리가 얼만지 모르겠는데, 요 세금 40%를 빼고 나니까, 요걸 빼고 나니까 1200원이더라. 빼기 전에 얼마일까요? 40%를 빼고 나니까 1200원이더랍니다. 빼기 전은. 요런 거, 보세요, 보세요. 이걸 또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요래하세요. 요게 나오거들라. 요걸 그냥 올림해버리면 얼마죠? 요거 올려버리면. 2000. 2000원인지 하고 나서 검사해 봅니다. 검산. 2000원에 40% 얼마죠? 800. 800 빼마? 1200. 맞잖아. 2000원에 40%가 얼마입니까? 800원. 여기서 800 빼면 얼마죠? 1200원. 맞네. 빼기 전에 2000원이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요령을 갖다 줍니다. 요령을. 40% 빼고 나니까 1200이잖아. 그죠? 이걸 원래 하려고 하면 이제 X에다가, X, 그죠? 여기에다가 X에다가, 그죠? 빼고, 요 X에서 40% 빼야 되잖아. 그죠? 마이너스 0.4X, 이래 한게 얼마 나오죠? 1200. 이렇게 이제 계산해 줘야 됩니다. 예, 그런데 일하지 말고 우리는 X에서, 요거, 요래 바로 하면 되겠네요. 그죠? X-0.4X,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요래 하지 말고, 복잡하니까 그냥 이래 보세요. 그냥 올려버리세요. 요 200원 하면 올리면 2000이잖아. 그죠? 요래 하고 나서는 검사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안 맞는 것도 있으니까. 한번 요 올려보고, 요 올리면 2000 올리고 나서 검산, 여기에 40% 하면 얼마? 800원 맞죠? 요 800원 빼면 얼마? 1200원. 딱 맞는 거 빼기 전에 얼마? 2000. 플러스 2000. 이렇게. 알겠죠? 30%를 빼고 나니까, 30% 빼고 나니까 2100원이더라? 그럼 요걸 빼기 전에 얼마고 묶어들라. 요거 올려면 얼마? 3000원. 하고 나서 검산. 339, 900 빼니까 2100원 맞네. 이렇게. 20% 빼고 나니까, 20%를 빼고 나니까, 1600원이더라. 20% 빼기 전에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죠? 요 20% 빼고 나니까, 1600원 하면, 1600원 올려면 얼마죠? 2000. 하고 나서 검산. 2는 4, 20% 뭐, 200, 400원 맞죠? 400원 요거 나오잖아. 그, 요런 식으로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갑니다. 알겠죠? 예, 그래서 요거 나오거들랑 검사를 반드시 하세요. 요거 올리마 2000. 아직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네. 요렇게 올리마, 그죠? 알겠죠? 그냥 올리마. 요래 하세요. 자, 보세요. 일단은 한번 또 문제, 다른 문제 해볼 테니까 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계산해, 뭐, 그죠? 바로 하면 되지. 뭐. 일단은 2000 나왔으니까. 요게 지금 문제가, 그죠? 40%를 빼고 나니까 1200원이더라. 빼기 전에 얼마? 2000이었다. 여기 세전이잖아, 그죠? 요거는 세전, 요거는 뭐죠? 세후. 우리가 알 거는 이거다, 그죠? 2000이니까 답이 나오잖아, 그죠? 답은 얼마? 시작. 4000 나누기 얼마? 5. 그렇죠?
4,000 나누기 5하면 얼마죠? 800. 정답. 800. 아래 21번. 21번 보세요. 21번. 고정비가 30만원, 변동원가율이 0.6이라는 거는 60%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량, 매출수정은 만개. 단위당 판매가격 얼마? 요거는 수량이 뒤에 나와 있네, 그죠? 우리는 단가와 수량, 단가, 수량, 매출액 세 개 중에 하나 나오는데 요거는 단가 나와 있죠? 만개 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하죠? 만개 그랬으니까 만 뭐가 되죠? P 해야지. 여기 나왔으니까 만 P 는 고정비가 얼마죠? 30만. 변동비 얼마죠? 변동비 0.6, 60%잖아, 그죠? 요 만 P에 0.6, 60% 얼마? 6,000P. 6,000P. 그럼 이제 목표는 없네, 그죠? 끝. 요거 구하면 됩니다. 자, 시작. 30만원 나누기 얼마? 예? 4,000. P 계산하면 되잖아. 30만원 나누기 4,000 하면 얼마 나오죠? 75. 1번 답. 1번. 답이 1번입니다. 자, 이번에 19번. 19번 한번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는 간평에 나왔던 문제네, 그죠? 19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요 문제도 보니까, 그죠? 그, 일단은, 예, 일단은 박스를 먼저 한번 보세요.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죠? 단가입니까? 수량입니까? 매출액입니까? 단가. 그죠? 항상 주어지는 거는 세 개밖에 없습니다. 단가, 수량, 매출액. 알았죠? 요 문제는 뭐 주어졌죠? 그, 한 개당 판매가격 나왔네, 그죠? 단가. 그럼 어떻게 하죠? 2000Q. 넌 고정비 찾아보세요. 고정비가 30만원 플러스 변동비가 얼마 나왔죠? 1200원 나왔네. 1200Q. 이거는 무슨 소리입니까? 1200원에 사왔다가 2000원에 팔고 있다, 그죠? 1200원에 사왔다가 20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예, 2000원에 팔고 있는데, 자, 목표액 보세요. 목표액이 얼마죠? 자, 그걸 잘 생각하세요. 지금 문제를 보니까 법인세가 30%죠. 30%를 빼고 나니까 7만원이더라. 30% 빼기 전에 얼마 쓸까요? 그렇죠. 10만원이지. 맞죠? 그죠? 10만원. 그럼 목표액은 세전. 우리가 할 거는 항상 세전이다. 그죠? 세전은 10만원. 끝났습니다. 계산. 하면 답이죠. Q 계산하면 되고. 자, Q는 시작. 40만원 나누기 800. 40만원 나누기 800. 알았죠? 40만원 나누기 800 합니다. 800. 알겠죠? 예. 자, 이번에는 우리, 자, 하나 더 뒤로 가서, 이번에는, 자, 보세요. 31번. 조금 넘어갑시다. 31번 문제 한번 보세요. 그 31번 조금 어렵습니다. 그죠? 조금 우리 시험에 나왔던 것 중에서 요거는 조금 응용해 놨죠. 그죠? 예, 31번 한번 보고 갈게요. 31번. 자, 31번. 예, 예,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묻는지 보세요. 예, 이 문제가 이래 나오는 조금 응용된 문제입니다. 예, 조금 이제 문제를 약간 어렵게 만들어 놨네, 그죠? 원리는 단순한데, 그걸 이제 문제 형태를 요래 살짝 바꿨죠, 자꾸 출제한 사람들이. 예.
자, 문제 보니까 일단은 보세요. 뭐가 주어졌습니까? 자, 우리가 아는 거는 단가, 수량, 매출액. 그죠? 단가 아니면은 수량 아니면은 매출액인데, 이거는 뭐 나왔습니까? 예? 그거 보니 단가도 있고 수량도 있네. 그죠? 예. 그냥 예상 판매 수량 7,000개 있잖아. 그죠? 판매 수량 7,000개, 한개 얼마? 100원짜리, 요거, 요죠? 100원짜리인데 판매량 7,000개, 예상 7,000개입니다. 그죠? 7,000개, 100원씩 하면 매출액 얼마 돼버리죠? 이게 얼마란 말입니까? 요게 지금 단가가 100원, 요게 지금 단가 100원입니다. 100원이고 몇개 예상되죠? 7,000개죠? 그러면은 돈이 얼마죠? 70만이잖아. 그죠? 요게, 지금 이게 주어졌습니다. 그죠? 일단은 이게 문제가 보니 이것도 나왔고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고 나서 자, 뒤로 한번 보세요. 고정비가 얼마죠? 20만이잖아. 예. 손익분기점에서는 모든 비용입니다. 판매관리비가 포함됩니다. 알겠죠? 예. 우리가 자, 생각 한번 해보세요. 100원에 사왔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요걸 만약에 그죠? 내가 100원에 팔았습니다. 100원에 사왔다가 100원에 팔아서 본전 맞죠? 그런데 팔때 비용이 20원 들어갔습니다. 팔때 비용. 예. 그러면은, 자, 100원에 사와서 120, 예, 아, 요, 비용, 요, 이렇게. 100원에 사와서 100원에, 아, 100원에, 100원에 팔면서 본전인데, 사올 때 비용이 만약에 20원 들어갔습니다. 요래 비용이 들어가서 100원에 팔면 이익 봤습니까? 손해 봤습니까? 손해 본 거잖아. 그죠? 그래서 모든 비용을 뭔가 다 들어갑니다. 손익분기점에서는 여기에는 요 비용이라는 거는 변동비와 고정비라는 거는 여기에는 모든 판매관리비도 다 들어갑니다. 알겠죠? 판매시비용 모두 합한 겁니다. 그래서 고정비를 얼마로 봐야 됩니까? 20만 원. 알겠죠? 거기에 나와 있는 판매관리비도 다 포함됩니다. 이거는 원가 계산이 아니고 판매할 때 매출액을 보니까 여기 매출액이잖아. 제조 원가 계산이 아니고 예. 원가일 때는 판매비가 안 들어가지만 우리는 지금 매출액과 총 비용을 비교하니까 판매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럼 고정비가 얼마로 봐야 된다? 20만 원. 20만 원이잖아요. 그죠? 알았죠? 자, 요거는 알았고 다음에 변동비 여기 얼마인지 한번 볼까요? 변동비 그 단가 나와 있네. 그죠? 자, 재료 단가는 20원, 노무 20원, 제조 간접비 5원, 변동판매비 15원 다 더하면 얼마죠? 60원이죠? 한개 얼마? 아, 몇 개? 7,000개 팔잖아, 그죠? 수량 같잖아, 그죠? 60원이씩 7,000개면은 요거는 60원씩, 요게 60원씩 7,000개면 얼마죠? 42만 원, 그죠? 42만 원. 여기서는 지금 100개, 아, 100원 7,000개, 70만 원. 요거는 60원 7,000개. 60원에 사와서 100원에 팔고 있다고 요거는 70만 원. 고정비는 20만 원. 요거 변동비는 42만 원. 그럼 70만 원에 요거 더하면 얼마죠? 요쪽은 얼마? 요거는 70만 원, 요거 얼마? 62만 원. 그럼 남는 게 뭐죠? 목표 이익이겠지. 그죠? 고정비 변동으로 하면 남는 거 얼마 남았죠? 8만 원 남았잖아. 요게 뭐죠? 목표 이익이잖아. 목표 이익. 그죠? 그래야 딱 맞지. 뭐냐, 이래죠. 그죠? 요 목표 이익은 뭐죠? 세전이잖아. 세전인데, 그 문제가 지금 뭐고 해봐라 그랬죠? 세후 세금이 몇 프로? 40%. 요거 40% 빼고 나면 얼마고? 40%를 세후 40%면은 세금이 40%니까 40%가 얼마죠? 482, 32, 32,000원 빼고 나면 얼마? 48,000원. 지금 묻고 있는 게뭘 묻죠? 세후 목표이. 정답 얼마? 48,000원. 약간 문제가 응용됐지만 이해는 되죠, 그죠? 뭐를 묻는지, 요거 묻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약간 어려웠죠, 그죠? 예상되는 세후 이익입니다. 요 8만 원 나온 요거는 뭐죠? 세전이잖아, 그죠? 세전인데 세금이 40%니까 여기에다가 40% 32,000원 빼고 나면 얼마죠? 48,000원. 여기 세후 목표 이익. 답. 자, 이래서 막 우리 나왔던 거 이제 풀어봤는데 그게 잠깐 한번 보세요. 이번에는 27번 한번 볼게요. 27번. 그 하나만 더 유행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요 손해본 게 좀 마무리할게요. 27번 문제. 예. 변동비가 4만 원이고 고정비가 2만 원일 때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은 400개랍니다. 그죠? 이때 400 한 단위 판매 시에 증가하는 공원이익이 얼마고 400개 팔 때 본전이랍니다. 손익분기점이니까. 우리 회사는 어떤 제품을 400개 팔면 본전인데 401개 판, 1개. 그 한 개에 대한 공원이익 얼마고 이 말입니다. 한 개. 예. 자, 공원이익과 뭐가 같다 그랬죠? 예? 고정비가 같다 그랬죠? 자, 공원이익과 고정비가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고정비가 얼마입니까? 2만원. 공원이익도 2만원. 400개일 때 2만원이면 한 개 얼마죠? 50. 정답. 무슨 말 알겠죠? 다시. 공원이익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은 고정비가 2만원이니까 공원이익도 2만원이죠? 400개일 때, 공원이익이 2만원이면은 한 개일 때, 한 개 얼마? 50원. 똑같은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왔었죠? 30번. 그 30번 한번 보세요.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거. 27번은 그 간편기출 문제고 30번은 우리 시험입니다. 손익분기점 매출 수량이 1000개. 요 1000개 팔면은 본전. 변동비가 2,000원, 고정비가 4,000원인 경우에 천 한 번째 하는 거는 한 개당 이 말입니다. 한 개당 천 한 번째. 한 개당 이익이 얼마나 공헌하는가 물었죠. 그러면은 공헌이익이 한 개 공헌이익 물었습니다. 공헌이익과 고정비는 같다 그랬죠. 그럼 고정비가 4,000원, 공헌이익도 4,000원 몇 개 팔 때 천 개, 한 개 얼마? 4원. 정답 2번. 예. 그 요런 유형이 약간 다르지만은 아 이해는 될 겁니다. 자, 잠깐 넘기세요. 610페이지. 자, 요 손익분기점까지인데 거기에 마무리 610쪽에 요거는 이제 손익분기점 아닙니다. 원가의 추정이나 하는 건데 요거 잠깐 한번 보세요. 예. 교재 611페이지. 손익분기점까지 제가 끝낼려 하다가 요 뭐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니까 하나 더 마무리 해버리고 끝냅시다. 예, 611쪽에 예, 기본 문제 1번인데 원가 추정하는 문제인데 무슨 말이냐 하면은 자 기본 문제 한번 보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은 지금 자료를 한번 보세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자료가 있습니다. 그죠? 생산량과 노후비가 있는데 지난 1월부터 5월 달 그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은 6월 달이죠. 6월 달에 예상되는 노무비를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니 과거 자료를 가지고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 추정해 보는 이걸 우리가 원가의 추정이라 하는 겁니다. 추정한다. 자료는 과거 자료 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 과거 자료가 1월부터 5월까지가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다음 달 6월 달에 예상되는 노무비 얼마냐 알아보는데 이 알아보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고저점법 하는 겁니다. 고저점법이 있고 그리고 또 이거 외에 학습곡성 하는 것도 있고 회기분석법 3포도 이래 있는데 요게 우리 시험에 3번 나왔습니다. 고저점법 하는 게 고저점법 고가 무슨 말일까요? 높다. 그렇죠. 고 높을 고자입니다. 저 낮다 이 말 그죠? 그러면은 고, 저 나왔잖아 그죠? 그 자료 한번 보세요. 1월부터 5월달 중에 제일 높았던 게 얼마 몇 월달이죠? 제일 높았던 거 4월달이죠. 50개 만들 때 돈이 얼마 들어갔죠? 72만원. 제일 높았던 거. 예. 제일 낮았던 거는 몇 월달? 1월달이죠. 10개 만들 때 16만원. 이렇게. 요거 차이 를 분석하는 방법.
요게 고조전법입니다. 응? 알겠죠? 예, 다시 제일 컸던 게 그게 4월 달입니다. 그죠? 50개 만들 때 72만원, 제일 나중에 10개 만들 때 16만원. 항상 분모에는 요거는 수량을 적으세요. 수량. 요 수량. 또는 우리가 이걸 이제 조업도로 하는데 주로 수량이 나오면 여기는 금액을 적으세요. 이걸 거꾸로 해도 답은 나옵니다. 거꾸로 해도. 그리 72만원 분에 50해도 되고 16만원에 10해도 됩니다. 그러면은 소수만 0.00만 이래 나와버립니다. 복잡해지니까 항상 적은 숫자를 밑에 놓고 금액을 위에 놓으세요. 이렇게. 거꾸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없는데 요래해서. 그럼 차이 얼마 나옵니까? 한번 보세요. 요 계산 한번 해보세요. 그럼 밑에 분모는 얼마입니까? 42죠. 분자는 얼마입니까? 56만이잖아. 그죠? 요거 빼니까 계산하세요. 얼마 나오죠? 14,000. 아, 요게 지금 50개, 10개입니다. 그죠? 14,000원이다. 아, 요게 한 개에 14,000원 나왔습니다. 그죠? 요 계산하니까 한 개 요 40개 차이가 요 금액 차이를 계산하니까 14,000원 나왔죠. 그죠? 한 개에 14,000원. 아, 요거 차이는 한 개 14,000원이구나. 자,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다음 달에 내가 몇 개 만들라 그랬죠? 70개. 한 개에 14,000원인데 요거 70개를 만든다면은 돈이 얼마 들어가죠? 그렇죠. 98만원. 98만원. 예. 여기 답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예, 조금 덜 나오죠. 자, 보세요. 한 개에 14,000원이라는 돈이 나왔습니다. 그죠? 70개가 예상되니까 98만원입니다. 그죠? 요거는 한 개 14,000원, 두 개 28,000원, 10개면 14만원, 70개니까 98만원. 요런 걸 우리가 변동비라 하는 겁니다. 수량에 따라서 금액이 변하잖아.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가라는 것은 반드시 변동비가 뭐가 있죠? 고정비가 있죠. 요 고정비를 찾아줘야 됩니다. 요걸 찾아서 두 개를 더한 게 요게 이제 그게 묻는 답이 되겠죠. 그죠? 예. 요걸 찾는데 잠깐 보세요. 간단합니다. 찾는 광고. 고정비는 이래 찾습니다. 한 개 14,000 요거 나온 건 알겠죠. 그죠? 한 개 14,000은 열 개면 얼마죠? 14만원이잖아. 그러면 요 자료에 의하면은 한 개에 14,000은 열 개를 만들면 14만원인데 실제는 돈이 얼마 나갔죠? 16만원 들어갔잖아. 10개 만들면 14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16만원 들어갔죠. 얼마 더 들어갔죠? 2만원. 그게 고정비입니다. 답. 얼마? 100만원. 답. 이렇게 추정하는 방법을 뭐라 한다? 고저점법이라 합니다. 알겠죠? 고저점법. 자, 다시 한번 보세요. 한 개에 14,000원입니다. 그죠? 한 개에 14,000원인데 그러면 50개만 얼마죠? 70만원. 그죠? 뭐 50개 만들 때 실제는 70만원 들어가야 되는데 얼마 더 갔죠? 72만원. 얼마 더 갔죠? 2만원. 내놔 2만원 나오잖아. 고정비는 항상 고정되어 있으니까 요래 해도 2만원, 요래 해도 2만원 나오죠. 그죠? 한쪽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00만원. 요래 추정하는 거 우리가 그러면 다음 달에 예상되는 거는 100만원이 예상된다 이겁니다. 100만원. 여기 추정하는 거. 자, 실제 하나 문제 한번 해볼게 보세요. 기출 문제 넘겨보세요. 예, 넘어가서 614페이지. 그 문제, 종합 문제 1번. 그거 하나만 더 해봅시다. 1번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614쪽 1번. 문제 한번 읽어보세요. 614쪽의 1번 문제입니다. 예, 1번. 자, 여기 보니까 난방비입니다. 그죠?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하는데, 지난 거기에 3월달부터 8월달까지 자료가 다음과 같답니다.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보면은 고저전법을 사용하여 난방비를 추정해본다. 그죠? 다음 달에 예상되는 2700시간입니다. 일단은 추정 난방비 얼마고 물었습니다. 그럼 요거는 고저전법, 고와 저. 고저. 제일 높았던 게 몇 월 달이죠? 6월. 자, 항상 금액을 위에 두세요. 큰 숫자.
큰 숫자, 금액이 크겠죠, 그죠? 그 19,800원을 분자에 두고 분모에는 3,650시간 이렇게 요거는 조업도를 합니다. 시간 같은 거, 개수 몇 개 이런 게 조업도. 예, 제일 높았던 거 알았고 제일 낮았던 거 찾아보세요. 제일 낮았던 거는 몇 월 달이죠? 4월 달이죠. 예, 금액은 13,400원이고 예, 시간은 몇 시간이죠? 2,050시간.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계산합니다. 그죠? 예. 일단은 요걸 한번 계산해 봅시다. 계산해 보면은, 분모에는 얼마냐 하면은, 분모는 1600 나오죠. 분자는 얼마죠? 6400원. 그 6400원 나누기 1600 하니까 얼마가 나왔죠? 4. 4가 나오네. 4. 그죠? 맞죠? 6,400원에 1,200원이니까 4 나왔습니다. 4. 요거는 그만 시간당 4원. 1시간에 4원이다. 그죠? 4원. 그게 지금 단위가 시간이니까. 1시간에 4원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세요. 다음 달, 9월 달에 몇 시간 예상됩니까? 2,700시간. 그렇죠? 1,800. 나왔잖아. 그죠? 2,700시간. 요걸 뭐라 했죠? 우리 변동비. 요, 우리가 변동비를 합니다. 변동비. 예. 한 시간에 4원인데, 다음 달에 우리가 예상되는 작업시간이 2,700시간이니까, 1,800원은 변동비. 여기에다가 우리 고정비를 이제 찾아주면 됩니다. 그죠? 고정비 보세요. 고정비 찾는 방법은, 요 4원을 여기다 곱합니다. 얼마죠? 곱하기 8,200. 곱하면 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 8,200. 요거 차이 얼마죠? 요거 요거 차이 5,200. 그게 고정비. 알았죠? 고정비. 예. 그 고정비는 요 4원을 여기다 곱하고 요 금액하고 요거 차이 검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 요 곱해 보세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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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원에다가 요거 곱해 보세요. 얼마죠? 4원 곱하기 요것도 해 보세요. 얼마 나오죠? 14,600. 맞죠? 그죠? 요거 차이 얼마죠? 5,200. 그래, 우리는 할 때 그냥 하나만 하면 됩니다. 어느 거 하나만. 예. 요것도 5,200, 요것도 5,000 나오죠. 그게 뭐죠? 고정비. 답 얼마? 16,000. 정답. 16,000. 예. 예. 끝났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원가 부분을 갖다 했는데, 여기에서 20%, 20점입니다. 점수가 나오는 게. 그 이해는 되니까 이제 여러분들 좀 반복하셔야 됩니다.